인간의 노력은 80%야. 20%는 운인데, 네. 10%는 내 조상이 주는 복이고, 나머지 10%는 무당의 능력이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자, 요번에요. 실질적으로 관운이 없는 사람이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내려주실 수 있는 비방이라든지 비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관운이 뭡니까? 암행어 서지고. 그렇죠. 응? 입신양명. 응. 옛날로 따지면 과부급제야. 네. 근데 사주를 보면 정말 관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도 한 자락을 해. 우리가 말하면 9급 공무원이라도 한단 말이야. 네네. 죽었다 깨어나도 관운이 없는 사람이 있어. 네. 없는 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람 사주에 살을 쳐내고 걷어내고 그 다음에 윗대에 영의정, 좌의정 같은 거를 했던 벼슬을 했던 벼슬 대감이 있나를 봐. 그 분이 존재해, 족보에. 딱 그 어차피 족보 안 봐도 나는 영을 네. 띄우니까 바로 보이지. 그러면 그분의 운기를 끌어오지. 당신의 자손이 나랏밥을 먹기 위해서 1,000원짜리 컵라면 컵통을 먹고 있습니다. 과거급제 하게끔 많은 거 안 바래. 9급만 돼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7급은 꿈도 먹고 그거라도 사람 밥벌이하게 해달라. 사람 구실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정성을 드리는 게 일빠따. 네. 일빠따는 내 사주 안에 네. 살이 있냐 없냐. 청파가 들고 겁살이 들고 뭐 귀문살이 열리고 어? 나한테 안 좋은 건 살들이 있으면 살을 걷어줘. 그렇게 해서 없는 걸 강제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촛불을 키던가 아니면 합격부. 근데 합격부로 합격이 딱 될 수 있는 것도 네. 우리가 재수, 삼수, 사수가 있듯이 네. 과거급제도 왜 여러 번 옛날에 뭐 보다가 떨어지고 또 하고 맞춰서. 그럼 10년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듯이 네, 그것까지 봐. 너는 지금부터 정성을 들이면 세 번은 낙방을 하고 네 번째 합격을 한다. 다 나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쌍코피 터져가면 나 옛날 학교한테 시험 공부할 때 타이밍 뒤지게 먹었다. 진짜 각성제야. 네. 그 잠 안 오고 그거 먹으면서 한 시간 자고 두 시간 자면서 그렇게 시험 공부해갖고 좋은 결과 만들듯이 인간의 노력은 80%야. 20%는 운인데 네. 10%는 내 조상이 주는 복이고 나머지 10%는 무당의 능력이라고 봐요. 내가 80%를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자기 의지가 없으면 운명을 못 바꾸잖아. 그렇죠. 간절하면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해야죠. 맞아요. 몰두. 얘 가슴에 불을 싸질러. 그래서 해야지. 엄마들 네.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우리 같은 무당한테 한 번은 가. 솔직히 우리 애가 서울대 가요. 경찰대학교 가요. 이번에 공무원 시험 봐요. 어때요? 이러지. 그러면 무당에 답을 줄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촛불을 키든 뭐 부적을 지니든 이 삼재고 아홉수고 예를 들어 조상에 가리고 들고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답을 주면 네.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뒤에서 엄마들이 밀어주는 게 있단 말이야. 저번에 한 것처럼 유학을 갔을 네. 때 이 험한 꼴 안 당하게 다 보살펴 주듯이 네. 이 아이의 일곱, 여덟, 아홉수
이런 나이 때에 얘가 언제 시와 때가 가장 퍼펙트한가, 이거를 잘 보고 나서 엄마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성을 들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잔소리 하지 마. 아이가 사람이잖아. 기계가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도 자기만의 어떠한, 감정이 있고, 감성이 있고, 그러다가 애들 우울증화, 애들 돌아버려. 그러니까 쉴 때는 쉬게 하고, 잔소리 하지 말고, 삼시세끼 뭐 홍삼이라도 챙겨주면서 엄마의 응원이 좋아.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응석받이로 그걸 받아주면 그 나고자가 되는 거지. 사회생활에서 때로는 쓴밥도 먹고 탄밥도 먹어보고 눈물에 시린 세월도 극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에 이렇게 지원하는 애들을 보면 외골수적인 성향이 있고 예술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져. 고지식해. 그런 애들이 나랏밥을 먹을 수 있는 건 비리, 청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고지식하고 정말 흑과 백이 뚜렷하고 성품이 강직한 애들이 빨리 관운에 더 올라갈 수 있고, 내가 관운은 있고 벼슬은 하는 건 있었지만 이 아이의 성품에서 내가 우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자를 걸 못 잘라서 본의 아니게 검은 돈에 발을 담그게 되고 엮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똑발라도 내 상사나 내 후배들이 지은 죄에 내가 책임을 져서 옷 벗지, 이 사람이 뭐 뒷돈 먹어서 옷 벗었나? 그게 아닌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합격을 하고 어렵게 통과를 했음에도 내 주변에 어떤 똥파리가 있는가, 있을 때에는 그걸 잘 넘기게끔 또 단도리를 할 줄 알아야 그 지혜로움이 나의 제복을 벗기지 않는다. 뭐 나는 딴따라하고 싶고 막말로 나는 노래하고 싶고 춤추고 싶은 애한테 야 너는 나랏밥 먹어야 돼, 너는 관운이 있어, 이렇게만 하면 애가 적응을 못하잖아. 하지만 딴따라로 풀려서 관운을 거기에서 쟁취하면 영웅이 마냥 가요 대상.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당신의 꿈을 자손한테 강요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도 적당히 하고 애 잡지 말고 자기가 가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 그렇죠. 이번에 공무원 이 관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봤고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어든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소원하는 일 이루어지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